한국거래소가 코넥스 시장의 활성화를 위해 기본 예탁금 제도를 폐지하는 등 규정을 손질하기로 했습니다. 한국거래소는 오늘 코넥스 시장 활성화 조치로 코넥스 시장 업무와 상장, 공시 규정과 코스닥 시장 상장 규정을 개정한다고 예고했습니다. 코넥스 시장 상장 기업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는 한편 투자자들의 코넥스 시장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입니다. 이번 개정에 따라 3천만 원 이상의 기본 예탁금 제도가 폐지됩니다. 또 공시대리 의무, 일부 법인의 유동성 공급 계약 체결 의무 등도 면제돼 상장 유지 부담도 완화됩니다. 거래소는 20일간의 시장 의견 수렴과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거쳐 다음 달 개정된 규정을 시행할 예정입니다. 다만 시스템 개편이 필요한 기본 예탁금 폐지는 5월 말에 시행합니다.